지금 시간은 12시 10분입니다. 방금 전에 업로드하고, 이제 다시 오늘 거를, 오늘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아, 낮 동안 찍었던 거를 편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은 좀 되게 두려움이 많이 드네요. 오늘 찍은 내용이 부실해서 과연 한 편의 에피소드가 만들어질까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앱을 깔아야 되나? 이게 박스였네요. 박스가 여기 있었네. 이거 들어있고요. 이거 들어있네. 자, 이거는 그겁니다.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이랑 레이벤이랑 같이 합작해서 만든 정확한 명칭은 카메라가 달린 웨이페어래. 이 레이벤 모델, 이게 웨이페어러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카메라가 여기 숨어 있다거든? 근데 제가 아직 이거를 좀 세팅을 좀 해보겠습니다. 세팅 전 좀 구울게요. 어! 이 앱은 현재 사용 중의 국가 또는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에헤이! 아니, 왜 한국은 왜 안 되냐고! 아! 위에 거. Put your glasses. 소리가 났습니다. 저 지금 이거 이제 우리 여기 작가 폰이 얘가 영국인이라가지고 영국 그 앱이 돼서 이걸 지금 했는데 처음부터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끼자마자 여기서 안경에서 소리가 났어요. Press capture button once. 오, 착각 소리 났어. Press hold the capture button. 나 지금 띠깅 소리 났거든? 여기 불 켜졌다. Tap the touchpad once. 퍼즐 뮤직. 음악 나오고, 지금 해보니까 음악 나오고, 사진 찍을 수 있고, 영상 녹화되고. Say hey meta to and go hands free. Hey meta. Hey meta. Hey meta! 아니! 안 돼! 한국은 안 돼요. 이거 지금 앱이 없어가지고. 이거 나 지금 이거 앱 변경하려고 했는데, 이거, 그러니까 국가 변경하려고 했는데, 국가 변경하려고 하면 내가 애플 뮤직을 서비스를 구독 해지해야지 국가 변경이 되는데, 그 서비스를 구독 해지. 너 거기 틀었니 지금? 네. 아, 네. 아! 여기서 소리 나. 이게 스피커가 있어. 아. 아무튼 애플 뮤직이 바로 구독 해지가 안 되고 또, 아우, 밖에 또 왜 이렇게 톱질이 레전드야, 오늘! 아우, 스트레스 받아. 그 클래식은 왜 안 와! 왔어?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냐면 지금 시간 또 클래시가 와가지고 저번에 얘기했던 그거 하는 거 있잖아. 그 거시기 베스트 아이템 그거 저기 있네. 여기 오디오를 딸 수가 없어. 아, 저거 때문에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아, 일단 거기에서 네. 이제 각자 소개를 하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도 지금 저희 지금 촬영 중이라서. 아, 그러시구나. 네, 아니 근데 다 어제 이거 하셔야 되니까 오세요. 아, 클래시 채널 나갈 때 이러고 나갈 거야. 어떻게 생각해? 이거 입었어. 자랑스럽지? 그러니까 인위적인 현대체 안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나와도 괜찮습니까? 아, 네, 괜찮습니다. 이게 연말이니까 또 이제 이것도 이제 러너님 채널 더 장난 많이 치셔서. 중심한 데 아니고 아직도 녹화하고 있습니다. 종소리가 나요. 이거 치면 됩니까? 이렇게 좀 옆으로 비껴치듯이. 아.
아이, 이거, 이것도 요령이 있나? 어렵지 않은데? 아니면 살짝 쳐보실래요? 어, 그럴게요. 이렇게. 어? 살짝 이렇게 비껴서. 네. 오, 됐다! 데킬라는 드셔보셨어요, 너는? 전 진짜 몰라요. 어. 그냥 저에겐 다 똑같습니다. 네. 자, 지금 아까 이제 맛만 보겠습니다. 네네네. 다 안 드셔도 돼요. 원래 술 드시죠? 위스키를 드시죠? 뭔가 잘 알지? 이봐! 술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연락 주세요 또. 자, 이걸 제가 그래도 하루 정도 지금 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게 처음 한 번만 이제 전화기랑 페어링을 해놓으면, 블루투스 페어링을 해놓으면 전화기가 없어도 얘는 혼자서 일단은 작동을 합니다. 이게 프레임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하드가 따로 있습니다. 동영상이라든지 사진 정도는 어느 정도는 다 이제 저장이 된다. 물론 스피커가 이쪽에 있고 이 밖을 이렇게 문질러서 이제 볼륨 조절을 하거든요. 여기를 누르면, 그러니까 버튼이, 이게 전원 버튼이고 안경 다리 부분도 터치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누르면 음악이 켜져요. 근데 음악을 들으려면 이제 폰이랑 연결이 돼 있어야 되겠죠. 음악 얘기가 나서 말인데, 이거를 지금 경험해보면 모든 사람 100이면 100 다 스피커에 놀랍니다. 쓰자마자 웰컴 사운드가 딱 있거든요. 근데 그 공간 음향 같은 느낌이 쫙 나요. 그리고 이 안경다리에 터치된 부분을 누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드백이 바로바로 옵니다. 진동까지는 아닌데 소리가 틱틱틱틱 나요. 근데 그 소리가 되게 세련됐어. 이거 들려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마이크도 있기 때문에 전화 통화 가능합니다. 근데 실제로 사용할 때는 아마 내가 달리기를 할 때 이걸 많이 쓸 것 같은데, 아무리 스피커가 좋다고 해도 달리기 하면서, 아니면 외부에서 바람 오픈형이고, 이게 뭐 귀에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고 이게 골전도 느낌처럼 이런 데서 소리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스피커 성능이 막 음악 감상용은 아닌 거죠. 저는 사실 영상을 찍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산 게, 영상을 찍으려고 샀는데 핸드폰으로 인스타에 업로드하는, 인스타도 메타 거잖아요. 인스타에 업로드하는 용으로 이렇게 세로형 영상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화질도 굉장히 좋고. 근데 보셨겠지만 이제 이렇게 16대 9 화면비로 유튜브에다 올릴 정도로 화면이 좋은 건 아니야. 아슬아슬하게 그냥 이 정도 볼만한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로 본다면. 그러니까 뭐 인스타를 많이 이용하시거나 인플루언서시거나 이 웨이페어로, 레이벤 웨이페어로 디자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저 추천드리거든요. 왜냐면 이게 300불 중반대였는데 한국 돈으로 하면 그래도 막 한 40만원, 45만원까지 하겠죠. 근데 그거 생각했을 때 선글라스, 그냥 선글라스잖아. 이거 봐봐. 그냥 웨이페어로 모양이 똑같아. 만약에 내가 얘기 안 하고 그냥 쓰고 있으면 카메라인지 뭔지 어떻게 할 거야? 아, 그냥 레이벤 선글라스 썼구나. 그 정도로 일단 완성도는 좋고, 이 스위치류라든지 이런 디테일들의 마무리 마감이 진짜 좋고요.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되게 잘 리파인드 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글라스를 쓰다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인스타를 어느 정도 하는데 그래도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매해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거를 앱을 다른 국가 설정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받아야겠지만. 그리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누르면 나는 알 수 있거든? 지금 녹화 중이라는 거를. 띠링 하는 소리가 나. 사진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고 녹화를 찍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불이 켜지잖아요.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한국 법상, 한국은 왜 카메라로 이렇게 찍으면 착각 소리가 밖으로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이게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갑자기 드네요. 이걸 지금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너무 잘 만들었어요. 여기 코에다 딱 붙여서 충전할 수 있게 하는 이 안경 케이스잖아. 그래서 딱 끼면 이렇게 불 들어오고, 뭐 이런 전체적인 거를 너무 시임리스하다고 하죠. 우리가 지금 이게 딱 그냥 뭐 테크 제품이야 라는 느낌이 아니고 일상에 녹아들 수 있을 정도로 마무리들을 너무 잘해서 굉장히 제품력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이런 작은 카메라 되게 많이 써보지 않았습니까? 막 그 저기 막 인스타 360 이런 거는 진짜 앱이랑 연결이 진짜 연결, 앱이랑 연결도 너무 잘 되고 내가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마무리들이 너무너무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없이 재밌게 활용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제품이다. 그래서 저는 괜찮은 구매라고 결론을 내리긴 했습니다. 내가 물론 이 유튜브 영상으로 잘 쓸 것 같지는 않지만 저는 좀 약간 아쉬워요. 16대 9 영상이 조금 더 화질이 좋고 카메라 쪽으로 동영상 녹화 1분밖에 녹화가 안 되니까 한번 누르면,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앞으로 더 좋아지면 완전 쓸 것 같고, 지금도 저는 인스타를 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끼고 하다가 쓸 것 같은데 나 당장 조깅 러닝 할 때 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스마트 글래스인지 뭔지 알 게 뭐야. 그냥 예쁜 선글라스니까. 그래서 결론은 고 괜찮다. 사실 분들 있으면 재미로 그냥 사셔도 된다. 인스타로 활용할 수 있다. 충분히 괜찮은 제품이다. 예. 오, 너무 신기한데?